때부터 매표 정치 사기극의 막장 드라마 가덕도 신공항 스톱 국민 공권력 초토화하는 중대범죄수사처 입법화 당장 멈춰라 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회견 낭독은 우리공화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의 청년당원이신 류경선 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행동하는 우파 정당,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정당, 우리 공화당의 선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문재인이 가덕도 시행공항을 반대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법무부의 의견을 물산하고 가덕도 시행공항 특별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부산을 서둘러 내려갔다. 부산에서 문재인은 선거 개입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을 노골적으로 짓밟았고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일에도 또 부산을 가서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열을 올렸다. 그야말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은 막가파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국제 전문기관이 꼴찌로 오래전에 판정을 내렸고 전문가들은 생태 환경과 국민 안정을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는 적법 절차 위반을 비롯하여 당초 알려진 최초보다 최대 4매가 넘은 28조 6천억 원이 예산이 들어간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가덕도 시흥공항 예정지는 성추행법 오거동 전 부산시장의 일가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오거동 가족을 위한 공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자택공사 임원을 비롯하여 직원들의 개별 정보를 빼돌려 신도시 땅 투기를 한 의혹으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야말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부패 정권이며 더러운 정권이다. 이에 더해서 문재인은 2일 국무회의에서 19조 5천여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나랏빛이 100조 원으로 물론 불어나게 됐는데 상황 방법을 고민조차 않고 나랏돈을 표로 매수하기 위해 뿌리고 있다. 사사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매표 정치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처 신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등 수사기관 쪼개기는 문재인 좌파 독재 세력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더욱 무력화시키고 문파들의 기득권만을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 명백하다. 지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그야말로 무서불위의 독재를 자행하면서 자유민국 대한민국의 법치를 완전히 파괴하면서 안락 독재 정책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28조 불법 가덕도 정치공항에 당연히 반대한다. 국민들은 온갖 국정농단으로 자유대한민국을 말살하는 문재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민들은 국민 국권력 초토화하는 중대범죄수사처 입법안을 반대한다. 그리고 국민들은 재현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 민심이다. 민심을 거역하는